ESG와 평가 지표에 대한 학술 발표가 이어지는 제2부 제1 주제는 경희대학교 강재상 교수님이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저는 1부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공공기관 ESG 평가 지표의 고려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기업의 고려사항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공시 신뢰성에 관한 문제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허비가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토론이? 하실 말씀 많으시나요? 한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20시요? 예, 예. 아무튼 저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래야지 뒤가 밀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기 그 사두칸 교수님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이 10분을 안 넘기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편하실 대로 10분이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여기 플로어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 사실 ESG의 G는 그 참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사두칸 교수님께서 그 공공기관 ESG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또 없어져야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동대학교의 사득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세미나에 다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공공기관 ESG 평가 지표의 고려 사항인데요. ESG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시작됐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약 한 두 가지 형태로 그동안에 주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ESG 활동을 하면은 과연 그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초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0여 개 이상의 기관에서 자체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오면서 또 그 기업들을 평가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컨설팅 회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600개, 한 1000개 정도의 그런 기관들이 지금 그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과연 ESG 활동을 하면은 그 기업의 매출을 떠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그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 그 별도로 해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없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한국 ESG 기준원에서 그 한국식의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그 독특하게 평가를 지금 주로 가장 그 파퓰러하게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우리 산자부에서 KESG라고 해서 우리 상장사 중심으로 주로 이제 그 ESG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주로 그 어떤 이렇게 그 가이드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사실은 그 민간기관을 좀 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ESG 지표를 좀 기업의 그 선도를 좀 늦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또 기업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몇몇 공공기관 포함해서 주로 이제 GRI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주로 GRI의 그 지속가능 성장 보고서를 의존해서 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해내고 있는 이런 수준인데요. 오늘 저는 전 세계적인 해외에 있는 공공기관들만 뽑아서 그들의 지표는 어떤지를 공통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추출해내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그들의 지표를 가지고 공통 지표를 추출하고 한국적인 상황에 플러스 시키는 이런 그런 지표를 하나 한번 개발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과연 고려해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고민을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한번 오늘 그 제안하려고 오늘 그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겠고요. 네. 자, 공공기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정부기관은 아닌데 일종의 좀 보면 좀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간 정도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공적인 역할을 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공공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게 너무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요.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정부 조직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요 수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조직 NGO가 있고 또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까 평가 지표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은 넓게 보면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수입이 스스로 좀 이렇게 그 수입을 창출해서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50% 이상은 돼야만이 공공기관으로 보통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이게 나머지 기관들은 주로 이제 대행기관 또는 그 위탁기관 주로 서비스에 그 정부가 예산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서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34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큰 공공기관은 직원이 약 6,000명 이상 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공기업 정도 되면은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이 만 명 거의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요,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기관이 있는 반면에 또 공단,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단은 대부분 다 대행 집행기관입니다.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로 이제 체육시설들, 그리고 각종 무슨 파킹장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지금 현재 공기업이 약 한 410개,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이 10% 이상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 한
849개 해서 약 한 총 합치면 1,304개 정도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예. 자, ESG 경영은 뭐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가장 그 붐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그 2004년도에 처음 그 금융기관에서 이 투자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거 좀 튼튼한 기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오늘날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왜 ESG 경영인가? 공공기업은 상품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지만 공공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다가 그 이익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그 이익을 측정을 합니다.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그냥 쓰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하지 않은 사회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제가 이 ESG 하면서 뭐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ESG가 이거는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큰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다른 학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건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기존 연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공공기관만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뭐 SDG 보면 약 한 17개 분야에서 169개의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17개 지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162개국에서 15,918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지표,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UN PRI도 처음에 그 ESG 이런 용어를 썼던 그 6개에 대한 투자 원칙에 대한 기준들도 공공기관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UN 인권 비즈니스 원칙인데요. 존 러기 교수가 주로 그 개발한 건데 인권에 대한 것 공공기관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ISO 26000은 조직, 인권, 노동관행, 환경, 소비자 관련되는 공정관행 이런 지표는 공공기관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은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세부적인 것은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제는 ISO 26000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지표들입니다. 이 ISO 26000은 주로 여기에서 기업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OECD에서 주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OECD는 그 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에다가 강제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 공개, 인권, 환경, 노동, 뇌물 방지, 조세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OECD 국가는 이것을 지켜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중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이 자율성을 가져라. 정부 개입을 가능하면 줄여라. 이 사회를 독립시켜라. 우리도 OECD 국가입니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공기업자의 이사장 임용할 때 주로 잘 임용 그렇게 안 씁니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뭐 마찬가지입니다. 무디든 이 국가별로 이렇게 그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주로 인구 지표가 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무디서 GRI 전 세계적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제일 많이 그 받아들이고 있는 지표. 요 지표에 따라서 주로 평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뭐 만들어 냅니다. 지금 대부분이 국가 그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세계 이 GRI 보고서를 안 만들면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했는데 외국과의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이 모습을 해외의 이 그 지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 가지고 내부 거래를 하면은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거래하면 그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는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은 GRI 지표에 따라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다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주로 GRI 지표를 원용하고 있고 기업도 민간기업도 주로 GRI 지표를
주로 많이 대부분이 이제 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RI 지표는 이와 같은 그 지표가 세부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앞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개 이상 되는 지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 개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외에 있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좀 뭡니까? 지원을 활성화한다라는 게 이건 국정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서 국가공공기관 평가를 하는데요. ESG라는 용어는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 ESG에 관련되는 요소는 다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 대응, 뭐 친환경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환경 보존, 재난 특히 중요하죠. 그죠? 재난 안전 관리 평가에 가보면은 이 재난 CEO가 재난 관련돼서 뭡니까 구속 감옥돼 갈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이 재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은 윤리 경영, 인권 경영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평가를 가보면 ESG를 반영한 경영 계획을 수립했는가 중앙 공기업 국가공기업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더 ESG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평가를 하는. 그러나 ESG라는 용어를 외부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공공기관의 그런 평가 지표를 제가 공통 지표를 가져와서 한번 봤는데요.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ESG 평가 지표의 고려사항 첫 번째 ESG와 지속가능 발전 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좋을까 어떤 학자들은 각각 독립적이다 그리고 특히 그 ESG만 연관한 학자들은 ESG가 독립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또 SDG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ESG가 하나의 그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활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된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SG, 기업 ESG를 자율에 맡겼는데 두 번째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ESG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문제이므로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하고 ESG가 그래도 향후 국가 경쟁력과 관련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그 기관의 그 어떤 거버넌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OECD는 이사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많이 임명되는데 제가 오늘 국회에 와서 얘기하려 하니까 좀 싹 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정치인이란 말은 여기서 제가 스포일 시스템처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용되지 말고 나라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렇게 임용되면은 공공기관장도 임용시키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 지표는 제가 좀 전에 전 해외의 공공기관의 지표에 공통 지표를 끄집어내서 기타는 이제 한국의 특수성을 집어넣는데 이게 한국 KESG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을 그때그때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과제는 항상 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공통 지표와 우리나라만이 필요한 선택 지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31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지표 평가 기관들에 대한 공통 지표를 이렇게 모아놓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어느 정도 ESG 지표를 반영했으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전면 반영하자, 부분적으로 반영하자, 지금처럼 그냥 ESG 개념이 없이 그 안에 스며들도록 하자, 이런 수준에서 좀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SG 법 만드는 것도 법을 만들까 말까? 또 ESG 위원회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둘 것인가? 저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하자라고 해놨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민간합동 ESG 협의회 수준에서 그냥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또 논의해봐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ESG 진흥원 설치하자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이것도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 부분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 민간 부분은 그냥 권고 수준에서 이렇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그 기업
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시제도를 확대하면 그것이 곧 그것만 반영하면 되거든요. 고자 데이터 가지고 공공 데이터 가지고 반영하면 되는데 민간도 2030년도까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2025년 또 지방정부도 몇 개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ESG 경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ESG 경영을 가능하면 하도록 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추세가, 트렌드가 그와 같은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기관의 ESG 경영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뭐 ESG 경영 선포식을 한다든가 또 ESG 뭐 추진 전략이라든가 뭐 과제를 발굴을 해서 KPI와 연계시켜서 각 부서별로 연동시켜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기관장의 리더십에 많이 현재는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은 ESG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컨설팅 좀 해줬으면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연간계획, 중장기계획과 ESG 계획이 별도로 놉니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놉니다. 이렇게 별도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G 경영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리스크를 극복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툴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공통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공통 요소와 우리 한국의 그 추가 요소를 합쳐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 한국만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한국형 ESG 지표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외하고 유럽이나 미국과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기관은 민간기관을 많은 경우에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관과 다르게 ESG적인 요소가 이미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미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진하기도 쉽습니다. 공공기관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또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ESG를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 ESG학회 부회장 허남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열렬한 또 박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득환 교수님께서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해외 사례 기준에서 또 평가지표 공통부를 뽑아서 좋은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저는 여러 기관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한국 ESG학회 외에 또 한국 ESG교육협회도 활동하고 있고 KPO 명강사협회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SG 관련 책도 두 권 또 썼고요.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에서 38년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 후에 여러 기관에서 또 강의하고 있고요. ESG 부분도 또 강의하고 있고 전문 분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여섯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사득한 교수님께서 공공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한국 공공기관에 맞는 그러니까 한국형 ESG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평가 항목에 ESG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또 ESG 요소가 평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저는 좀 넓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본법과 조례 제정으로 ESG 평가 제도가 제도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ESG 평가 대상의 공공기관 범위 설정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개념이 들어간 법령이 몇 개나 될까요? 교재 54쪽, 55쪽 보시면 합해서 약 10개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 소방 안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재부 관장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 또 지방공기업법, 이건 행정안전부가 또 관장하죠.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바로 제일 밑에 세 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공기관, 맨 마지막 밑에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이것이 지방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공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기관도 있어요. 공공기관 회계 관련 부분, 공공기록물 관련 부분,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또 혁신도시, 여기서 또 공공기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할 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전체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개요, 우리 사득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체 347개 중에 공기업이 32개, 준정부기관이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입니다. 그래서 검토 대상 기관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 그러면 공사공단, 지방공기업은 약간 410개 정도, 제가 5월 1일자로 잡아봤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은 849, 올해 6월 30일자, 결산기관은 411개, 하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제가 통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결론적으로 현재는 기재부 관장, 국가 공공기관, 그다음 행정안전부 관장,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여기 범위를 넘어서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한국 공공기관 실적에 맞는 ESG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사석강 교수님께서 국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을 따르되 한국 실정에 맞는, 한마디로 한국형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공기관 유형을 분류해서 하면 어떨까? 중앙행정기관형, 광역자치단체형, 기초자치단체형, 기획재정부 관장 국가 공공기관형, 행정안전부 관장 지방 공공기관형, 여기는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있죠?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유형을 분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많이 해결적으로 평가 지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데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를 들면 출자 출연기가 지방공기관하고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하고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 목표가 17개의 목표고요. 세부 목표가 169개입니다. 세부 목표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ESG 요소와 SDG 요소를 연계해서 지표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세 번째, 각각 평가 항목에 ESG 평가 지표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조직관장, 행정합류관장, 또 중앙지방 개별정책평가 항목, 그 다음에 평가 항목에 독립된 ESG 지표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행 보면 실제 사례입니다. 전략경영 평가 지표 하나로 ESG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사례 보면은 지방공기업 출자 출원기간 공통지표로 내년에 신규 지표로 정책을 제안하면 어떠냐? 지금은 ESG 경영 노력과 성과 기여도 신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지방공기업 출자 출원기간 전 중앙 행정기관 말고 지방 해당되겠죠. 지방 자치단체 226개 자치단체 밑에 있는 출자 출원기관 지방공기업 말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은 전략경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표가 좀 막연해요. 그래서 전략경영 노력과 성과 기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 빨간 글씨로 표시하겠습니다. 윤리, 인권, 친환경 등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4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칸일까? 여덟 칸이면 5, 8, 40, 0.5입니까? 0.8입니까? 이렇게 점수가 극히 배점이 낮아요. 그러면 이 분석을 보면 굉장히 비중이 낮다. 그래서 ESG 경영 노력과 성과 기여도 이렇게 4점짜리로 하나 만들어서 지표 정의하고 평가 내용도 그렇게 배점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본 겁니다. 현재 지방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사례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여기 또 보면 ESG 요소가 평가 항목에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분석해 보니까 실제 사례예요. 경영층의 리더십의 윤리 인권 용역이 부분 인권 윤리 경영 회사의 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전략 경영 속에 윤리 인권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이렇다 보니까 경영 실적 보고서가 내용이 또 동일하게 제출됩니다. 경영층 리더십 지표, 전략 경영 지표가 다른 것인데 설명 부분에 확인사항 부분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관에서는 동일한 실적을 제출하는 문제가 나와서 중복 평가가 됩니다. 네,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층 리더십 발휘 정도 이렇게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윤리, 인권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 성과는 적절한가 이렇게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략 경영 속에 맨 밑에 윤리, 인권,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앞에는 노력 성과인데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표현은 다른데 실제로 앞에 내용이 윤리, 인권, 친환경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고서 제출은 똑같아요. 굉장히 앞에 내용 보고 공무원들이 출자 출연기관들이 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면 이 확인사항이 평가 지표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실제 사례. 그래서 앞으로 또 ESG 기본법과 조례 제정으로 ESG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칭 ESG 기본법, 촉진법, 진흥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ESG 평가인에서 ESG 평가 지표 설정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유형별로 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ESG 자체 평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앙이나 지방에 그 업무 평가가 있거든요. 여기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합동 평가할 때 스스로 평가는 자체 평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ESG 경영, 행정, 조례 제정으로 지금 올해 9월 1일 현재 36개가 조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ESG 평가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ESG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해 봅니다. 토론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해야 되고요. 획일적인 아닌 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하고 또 각종 평가 항목에 ESG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 있지 않냐. 그리고 경영 평가에 독립된 ESG 평가 지표 신설 배점도 또 확대하고 아까 크기 배점이 낮았죠. 4점, 6점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중복된 내용을 다시 정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본법 조례 전형으로 ESG 평가 제도를 제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권기태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짧게 해야 많은 분들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하는 목적을 뭘로 해야 될지 이런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ESG를 확산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지표를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줄 세우기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국내외 충분한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잘 정리해 주신 서득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득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일단은 충분히 ESG를 선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책임성을 보여줘야 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ESG 평가에 있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스킵을 하면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득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ESG는 공공기관이 선도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노동이사제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양성평등,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전면화시키고 그래서 민간기업에 확산시켰던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주의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세 가지인데요. 평가 체계 투명성 부족이라든가 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두고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ESG 평가에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 거고요. 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죠. 국내 자산운용사하고 증권사 ESG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ESG 평가 서비스에 걱정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투명성과 신뢰성이었는데요. 이게 방법론이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제출했던 자료가 실제로 평가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득헌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고려사항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ESG 평가 지표 고려사항 관련된 거하고 또 하나는 지표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우선 고려사항 관련해서 ESG와 SDG의 관계 설정 이거는 우리 ESG 학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텐데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 ESG이다라는 것을 우리 내부 학습 토론에서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관계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개입 범위인데요. 물론 최소화하고 지금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자유를 맡기는 것은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추후에는 우리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아까 사득환 교수님께서도 촉진 역할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지표 K지표는 넘어가고요. 네 번째, 기본법 관련해가지고 기본법이든 지원법이든 촉진법이든 법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ESG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ESG에 대한 예방접종 차원에서 우리가 뭐 국가가 무료로 ESG 예방접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ESG 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뭐 행정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저기 사덕환 교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총리실로 심의자문기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행정위원회로 만들기에는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총리실 소속으로 심의자문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SG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두 가지 영역에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나는 ESG의 기준이라든가 인증, 평가, 감사 관련된 전문기관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 ESG를 확산하고 지원해주고 내재화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이 필요한데 두 개가 서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별도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 산업부에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생산성 본부를 그렇게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공공기관 ESG 평가 지표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체계와 개별 지표인 건데요. 아까 31개의 예시를 좀 하면서 공통 지표와 선택 지표 했는데요. 저는 뭐 좋은 제안이고요. 여기서 선택 지표를 혹시 특성화 지표로 해서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했다는 것을 강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 지표, 특성화 지표 이렇게 가는 거죠. 특성화 지표는 영역별로 최소한 1개 혹은 2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뭐 3개에서 6개 정도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한 31개쯤 되는데요. 뭐 지표가 많은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좀 포괄적인 것은 세분화해서 좀 조정해서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운영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에서 대기, 소음, 폐수, 유해물질, 배출 이렇게 네 개를 다 묶어버렸어요. 이거를 대기, 소음 하나, 폐수, 유해물질 하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는 선택 지표로 있는 RE100을 공통 지표로 넣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는 네 가지가 포함된 윤리 경력, 이거를 청렴도라든가 부패 관리, 그리고 고충 처리와 갑질 척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 영역의 주요 지표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제 측정하는 데이터는 뭐 자원 순환율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 영역 같은 경우는 공정 채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징 혹은 특성을 좀 반영한다면 RUO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RUO 시스템에 괜찮은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 개별 비상임 이사 활동 내용. 아까 이제 사득환 교수님께서도 정치적으로 뭐 임명해서 뭐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개별 비상임 이사들의 활동 내용이 이렇게 공시가 되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지표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제사회 환경 영역의 영역별 배점하고 가중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다 중요합니다. 셋 다. 그런데
그 난이도와 파급성을 좀 고려한다면은 거버넌스와 사회협력은 CEO의 결심, 결단이 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 부분은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 같은 경우 도전 지표로 설정해서 가중치 혹은 배점을 높여야 된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배점을 5대 3대 2 이렇게 환경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말 작게 해도요. 환경이 45, 사회가 30, 거버넌스는 25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의 세부 데이터인데요. 이 지표들을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영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있거든요. 요거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계량 지표니까요. 그런데 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서 가지고 와서 할 것인가라는 거죠. 혹시 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하는 이런 비계량 지표로 할 것인지 혹은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이 계량 지표를 할 것인지 미리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해주면 훨씬 이 투명성, 신뢰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노동 관행이라든가 인권 경영, 산업 안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데이터로 측정할 것인지 저기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출처인데요. 데이터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게 잘 안 알려지면은 이 신뢰성 문제에 좀 퀘스처 마크가 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비계량 지표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량 지표에 있어서는 데이터 신뢰성이 있는 것들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환경 영역은 우리나라에 현재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공공기관은 이 데이터를 다 여기에 올리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 영역하고 거버넌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게 정보 수집 창구가 좀 나뉘어져 있어서 간단치 않은 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이죠. RIO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경영 공시하고 항목별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 등을 좀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ESG 평가를 이제 앞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지, 즉 ESG 경영의 확산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단계별로 조금 더 정교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득환 교수님께서 그 학자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그 허 위원장님은 사실은 저랑 공무원이셨을 때 저랑 같이 일을 하신 적도 있으신 분입니다. 예전에 정책 품질 관리 제도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접근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내부자로서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인이 무엇일까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지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권 소장님은 그 외부인 시각에서 이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ESG라는 게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굳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플로어의 질문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끝나고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말씀을 하실 거고 하셨고 사기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문서화했을 때 신뢰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실 건데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나중에
플로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종합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닐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